포인트컵은 어쩌고요? 자넨 손 떼야지. 이런 시기에 자네가 나서면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포인트컵을 공격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부인관 얘기해봤나? 아니요, 아직이요. 그 문제부터 해결해. 인조, 국장님 기다리세요. 여기 있는 거 아시거든요. 좋은 아침. 둘이 잣대 안 잣대 뭐가 맞는 거야? 인사 좀 하시죠. 너무한 거 아니야? 친구 재선 출마나 청문회 땐 온갖 정보 흘리며 기사 못 내줘 안달하더니 정작 돈 되는 정보에 입국 다물고 있는 건 무슨 심보야? 우린 뭐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알아? 앞뒤가 안 맞잖아. 일관성 없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이분 살아서. 어떤 거 같아? 제오 디자인을 좀 바꿔보려고. 알어, 한심한 거. 새 사주들께서 수익을 내는데 관심이 많으시거든. 온라인판은 잘 나가고 있지 않나? 이 회사에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나는 아직도 16년 된 구닥다리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신참 여기자가 러시아 위성도 발사시킬 수 있는 첨단 제품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 개무시했다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럼 걘 빼고. 까불길래 좀 지져줬죠. 예. 난 미즈 델라 프라이가 마음에 들어. 그래, 내가 정보 좀 캐내보라고 내려보냈어. 진짜요? 델란 굶주려 있고 싸고 일도 빠르게 잘한다고. 아, 인정해요. 난 배부르고 비싸고 너무 오래 걸리죠. 잘하네. 스티븐은 옛날 룸메이트예요, 대학 때. 지금은 같이 안 삽니다. 같이 살면 좋았어. 그러게요. 저도 안타깝네요. 소니아 베이커 양의 죽음은 일단은 사과사로 추정되지만 자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변인 발표에 의하면 이번 사건은 대변인은 자살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의원은 여부 사건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콜린 시의원이 소니아 베이커 양을 이용했으며 결국은 자살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살, 자살. 그 모든 것을